그 찬양이 내 인생으로 이렇게 쑥 밀고 들어오는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차준희 목사님을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찬양하시는 네. 거 모습 네. 기억나시나요? 오. 진짜 입도 되게 크게 벌리시고 되게 아, 열심히 찬양하시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은혜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서 모셨죠, 오늘 목사님. 네. 연습도 좀 하고 오셨을 거라 뭐 믿으면서 네. 이제 찬송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또 차준희 목사님. 어떤 찬양을, 찬송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아, 일단은 제가 선택된 거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이 다 유아해가 생각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입이 작아서 그거 버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성악하는 딸 아이가 있어서 내가 좀, 야, 레슨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몇 가지 가르쳐 주긴 했어요. 근데 아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뭐 그렇게 가족들의 열화와 같은 비난과 응원 속에서 왔거든요. 그래도 찬송할 때좀 많이 즐겁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찬양 사역자들 분들이 찬양에 저렇게 올인하는 거 보면서 전 많이 감동받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같이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거고, 그리고 찬양은 저한테는 늘큰 힘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학생활 중에 만약 가장 힘들었을 때, 유학생은 다들 결핍되잖아요. 모든 게다 부족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치.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88년에 갔는데,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내가 학위 마치고 와도 자리가 있겠습니까? 경쟁자가 많으니까요.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네 때는 준비돼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이. 너 때는 준비돼 있으니 딴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공부만 하고 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힘, 그 용기를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공부가 늘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해가 물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는 관계 속에서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꿈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바로 490장. 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원래 있고, 이 본래 노래는 나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원래 의도인데, 저한테 이 찬양은 지난 내 꿈에 주신 그 학문의 꿈, 학자의 꿈,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후배들 앞에 당당한 학자가 돼서 교수가 돼서 가르치는 것, 그 꿈, 지난밤에 보여줬잖아요. 하고 이 찬송으로 부르는 거예요. 억지로 저한테 껴 맞춰가지고 해석한 거죠. 그리고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꿈이 상당히 멀게 느껴졌던 것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도서관으로 향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를 때는 조금 울컥하면서 불러요. 그 옛날 생각하고 지금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목사님의 사연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음미해 본다면 더 많은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오은식께서 함께 불러주신 곡, 이 곡 사역하시면서 부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네. 가사를 이렇게 이번에 연습하면서 집중해서 해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내 평생의 꿈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두 분의 하모니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예상이 잘 되지 않아요. 차준희 목사님과 오은 집사님의 노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넘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장차 큰 일을 받을 표